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이번 시간엔 헤드로 슈프라임 지난 시간에 들었던 프리셋들을 조금 활용하고 만져서 저희가 레코딩을 실제로 레이어를 쌓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딴 거 없고요. 네. 진짜 거의 이 프리셋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고르기만 해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프리셋 단으로 어떻게 사운드가 나오는가? 네. 이거 시원하잖아. 여기서 어, 요걸로 갑시다. 네, 오, 이거 좋다. 좋습니다. 이거. 1번은 써야죠. 네. 어, 1번은 무조건 써야죠. 국룰이죠. 가볼게요. 추억의 노래죠. 사실 이게 시나위님들의 노래인데, 네. 저는 이 노래를 시나위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 네. 서태지 형님께서 양현석 형님이랑 이준호 형님이랑 셋이서 밴드 셋으로 이제 그 3집 때 아래를 꿈꾸며 앨범 콘서트 때 이거를 라이브 때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라이브 때 했었군요, 이거를. 실제로 그래도 다 연주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때 양현석님의 드럼 연주를 보고 깜짝 놀랐던. 생각보다 너무 잘 쳐서. 네. 네. 너무 잘 쳐서. 네, 그렇죠. 네, 더블링 가볼게요. 네. 어, 기억하네? 어, 그럼. 할게요.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네.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아는. 그렇죠. 환상 속의 그대에 또 삽입된 적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깔아놓을 뭐 좀 클린턴 아르페지오 같은 거 좀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어, 충분히 좋습니다 이미. 가볼까요? 네, 해볼게요. 네, 녹음해볼게요. 네. 원래 사실 좋습니다. 이 부분에는 클린톤이 없죠. 네, 없는데. 그냥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저희가 멋있는 톤 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톤이 하나 나왔는데, 네. 뭐 그냥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약간 페이저 클린턴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그럼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게 오리지널이죠. 네. 드럼이랑 베이스 빼고 기타만 들어볼게요. 드럼도 빼볼게요. 솔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녹음한 것만 다 켜볼게요. 네. 조금 조정을 해보죠.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제가 헤드러시를 형님처럼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게 더 두꺼워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러시 좋아했던 게 그 팝에서 쓰시는 그 샤한 톤이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헤드러시에서 그 제공됐던 컴프레서나 그 부스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바로 그 스웰 톤 그냥 나오게 네, 세팅해주는. 그리고 네. 공간계는 조금 아쉬웠지만 네. 우리가 공간계는 솔직히 후보정에서 충분히 땡겨올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드라이 소스를 줬을 때 주는 그 샤한 소리들이 되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헤드러시는 만지면 만질수록 훨씬 더 좋아지고 뭐 내가 셋업하는 거에 따라서 워낙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변수에 두더라도 일단 지금 셋업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들은 되게 단단해지고 미들이 네. 되게 두터워졌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쨌든 피지컬 좀 더 커진 것 같다라는 느낌. 실제로 등심만 커진 게 아니라 아마 좀 그런 게 생긴잖아요. 형님 어떠세요? 그 예전에 오래 써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팝톤에서 지금은 좀 그런 피지컬적으로 미들이나 이런 쪽을 좀 든든하게 채워왔다. 그래서 이 골밀도가 좀 증가한 그런 톤. 네, 근육량과 골밀도가 좀 증가한 좀 그러네. 건강해진 그러네. 약간 그동안 운동을 좀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좀 약간 빠릿빠릿하고 민첩한 느낌이었다면 진짜로 약간 몸이 두툼해졌어. 지금 약간 힘캐가 살짝 됐죠. 그죠. 그 운동선수도 약간 벌크업 하면은 더 이제 리즈를 갱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약간 이번에 그 좀 예전에 그 헤드러시의 뭐라 그래야 될까 팝적이지만 약간 피지컬이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을 채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좀 더 디지털 기기에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 담아내기 맞아요.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저희가 뭐 오늘 뭐 지금 리뷰 보시면서 느꼈지만 뭐 대단하게 만지지도 않았고 그냥 1번, 2번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서 그냥 있는 거 켜보고 꺼보고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이거 저희가 예전에 헤드러시 했던 것처럼 들어가서 만지고 노브 돌리고 하면은 엄청나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요거는 지금 이게 아직 정식으로 이제 판매되는 건 5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데모 버전이어서 뭐 저희도 사실 지금 정보가 없고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세팅이나 뭐 이런 것까지 뭐 다른 채널에서 아마 보내드릴 것 같고 네네. 거기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지는 그렇죠. 톤들은 거기서 좀 경험해 보시고 오늘은 정말 요만큼 맛보기 정도로 기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톤을 들었다라는 그런 기본 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 아마도 플레이어스 가이드나 기타면서 또 만나보시게 될 헤드러시 네. 당분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5월 출시 프라임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프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